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5일째 되는 날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듣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듣고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귀한 말씀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저는 어느 날 나의 생애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던가.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 멋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깨 펴면서 예,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진짜 속한 것 같네요. 담대하게 하게. 우리 집사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가슴 피고 살아야 해요.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나는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담대해야죠. 그리고 씩씩하고 용감해야죠. 예. 오늘 죽더라도 거기 가사에 보면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과연 내 인생이 1년 남았다면, 아니 한 달 남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값지게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요. 아, 네. 네. 오늘 값지게 살려면 졸면은 값지게 사는 게 못 돼요. 나는 졸은 사람 있으면 입이 막혀요. 그래서 깨워놓고 해야 설교가 되니까는 졸 생각 마시고. 네. 네.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요, 은혜 받는다고 눈 감고 있으면 그게 제가 오해를 합니다. 자는 거로. 그러니까 눈을 깜박깜박하고 부모가 물을 먹듯 깜박깜박하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첫날이잖아요. 새벽. 2021년. 예. 이제 2020년은 영원히 가버리고 2021년이에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입에서 2021년, 2021년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어느덧 얼마 가지 않았나. 이제 5일째요. 360일 지나면 또 2022년 돼요. 예, 네, 잘 갑니다. 예, 네, 제가 나이를 어느 날 세어봤어요. 갖고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아, 나는 60살 절대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55살까지 나이를 쉬었는데 마음으로 절대로 쉬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5살까지 쉬고 입으로는 56, 7, 8, 9까지 쉬었는데 속에서 인정이 안 되는데, 작년에 전주 가면은 학산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새벽에 혼자 기도실에 가, 아니요, 혼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작년에 막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막 나서 기도하려고 딱 기도하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60살이에요. 하면서 제 나이를 인정을 해보냈어요. 그래서 55살에서 60살로 한 번에 먹었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55살까지는 쉬었는데 그 뒤에는 의도적으로 쉬기를 싫고 더 나이를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예. 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60살이에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은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일한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며 한 번에 다섯 살을 먹어봤지만 그래도요, 작년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각오로도 1년을 살아봤지만 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이제 연초부터 이제는 저도 제가요, 엊그저께 라디오에서 신축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올해 신축년이에요.
그 제가 신축년생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한갑이 되어 제가 난 이후에서 신축년이라는 생각이 딱 들릴 때에 깜짝 놀랐어요. 어, 내가 신축년생인데, 어, 신축년이 난 이후에서 나오구나. 예, 신축년이 뭐 흰 소떼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금방 되어지면서 이제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이제 만 10여 년 있으면 은퇴할 텐데 정말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태창을 맞고 물에 빠지고 또 돌로 맞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잠자지 잠을 못 잤다라는 말이 최고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잠자지 않으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자고 있났다가 아이고 좀 더 자고 또 자고, 이건 자다가 인생 망치네, 인생 당하네요. 이 잠자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올해는 우리도 좀 잠 조금씩 덜 자면서 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해. 진짜 영혼의 때에 그러면 유익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유익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시간 올해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죠? 오늘 집회 첫 집회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했겠지만 작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올해 예배 첫 예배 드리고 첫 시간 드려지고 또 오늘 집회하면서 첫 시간인데, 올해는 잠을 조금 덜 자고 내가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가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세찬을 파네요. 작심 3일이라고. 그런데 더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은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예,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어느 한 해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속한 자로 살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면은 정말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이요 지금 저도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멋지게 순교했을 것인데 그때 못 태어난 것이 서럽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두 번째, 내가 6.25 때 태어났으면 정말 그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함께 멋지게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2020년 1월 5일 지금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종교 탄압인지 어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엄습해와요. 제가 우리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여밀선 목사는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했더니 우리 뭐 권사님이 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해요. 저도요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꼬리를 좁게 내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점심밥 먹는 거 좀 하지 말자고.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아니다. 먹고 우리 벌금 내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저도 그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점심 안 먹고 찰밥 권사님 대체사님한테 나눠주고 그냥 교회에서 밥 안 먹었어요.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도 제 자신이 놀래지더라고요. 이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일단은 세 번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까지 17일 날까지. 예. 또 저도 예 대답을 했는가를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제가 꼬리를 확 내려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가 더 담대하는데 꼬리 내리면 안 돼요. 싸만 개는요 꼬리를 탁 위로 올리고 예, 멍멍멍 짖는 거예요. 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는 개의 사명이 뭐예요? 짖는 거예요. 꼬리 내리면 안 되고 올리고. 그런데 꼬리 내리는 개는요 이미 진 거예요. 꼬리 내리면 부먹 찾아요. 어디로 도망갈까?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마귀 앞에서 꼬리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꼬리 올리고 개가 짖듯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는데 저도 못해서 이게 잘하는 것인지 지금 체피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아멘. 중요한 건 마귀는 계속 마귀의 소리를 합니다. 방송에서 말하고 뭔 소리 뭐 벌금 내네 어찌네 벌금 내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솔직히 벌금 한번 냈다고 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벌금 내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없으면 안 내면 돼요. 벌금은 5년간 안 내면 괜찮습니다. 5년간. 네. 5년간 안 내면 없어지는 게 벌금이에요. 아. 왜 그러니까 안 내고 버티면 된단 말이에요. 벌금 내라. 뭐 또 진영살이면 아이 감옥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나쁜 짓에서 감옥 가면은 조금 그러지만은 하나님 잘 섬길라다가 감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일찍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어제가 아니라 그제밤이네요.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2시에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세계로 교회 목사님 부산에 있더라고요. 그 성이 뭐죠? 손현봉 목사님인데 가덕교가 그 이렇게 있는데 앞에더라고. 내가 세계로 교회를 찾아보니까요 그 교회가 5,500명이 들어간답니다. 5,500명.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설교하더라고요. 어? 우리 교회 십자가 내리려면 내리라. 그리고 당회를 했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한다고. 야, 그분 대단하네. 교인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봤자 별 의미도 없을 텐데 교회가 5,500명이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5,500이면요. 예, 전주 제가 실내체육관 꽉 잡다 보니까 3,000명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막 농구할 때 막 무슨 배구할 때 가보면 꽉 차는데 3,000명이에요. 5,500명이면 엄청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 성전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 절대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벌금 내라면 내겠다.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 양반 재밌어요. 밖에 가서요. 그 막 잔디밭에 가서 예배 드린대요. 공원에 가서 예배 드린대요. 얼마나 담대해요. 뭐 교인들 뭐 100명, 200명 되는 사람이 말했으면 그린갔다 오겠지만은요. 그런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특별상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특별상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월에서 네가 코로나 19일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공원에서 예배드렸으니 내가 특별상을 주노라 하면서 금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면류관 머리에다 팍 씌워줄 때 모든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분만 상받게 생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아멘하고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통일한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예배하고 더 담대하게 나가고 마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벌금 낸다고 뭐 감옥에 가둔다라고 이게 들려질 때에 흘러마라 그걸 담대하게 이겨나가면요 마귀는 떠나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 코로나19 이기고 난 다음에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지만 부족하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6천여 교회라고 해요. 어떤 분은 6만 교회, 5만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5만 6천 교회라고 해서 늘 그냥 5만 6천 교회 되는 줄 알고 저는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교회 볼 때마다 나는 이름은 못 부르지만 나는 천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지나가다가 교회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예, 우리들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해요. 이래요. 예, 제가 미션 스쿨 거기 가서 강의 듣고 공부하면서 갈 때마다 눈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이제 민족들 복음 안 증거되어지는 이가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중동에는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번데같이 일어난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앞으로 2년 후에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올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요. 지금 코로나가 17번 변형이 됐어요. 17번째. 예. 앞으로,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극도로 변형이 생겨가지고 막 이것이 날아다니면서, 지금은 2m 두면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20m까지 막 날아다니면서 코로나 막 이렇게 옮기면, 이거 어찌겠어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발견했잖아요. 치료제 아세요? 라디오에 방송에 나왔어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해야 하냐? 세계 선교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세계 선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네 번째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제가 듣기에 1984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요 우리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회 하면서 우리 한국의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명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이건 이미 한 겁니다. 누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힘들더라도 지켜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 소리 들을 때에 나도 이 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따야 그 사람들 그렇게 했는가 보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잘 살게 해주면 10만 명 선교사 파송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면 오늘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큰 풍의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예, 이렇게 풍된 자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의 할렐루야. 풍에는요, 불 붙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불 붙이는 거예요. 심령에 불 붙이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풍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에 장마비 내린 것과 똑같다. 주일날 예배는요, 이슬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배추, 무 이런 모든 곡식들이 뭐 먹고 산지 아세요? 아침 이슬 먹고 사는 거예요. 간밤에는 이슬 먹고 하루 종일 살고 또 살고. 그런데 계속 가물면은요, 그들도요 보잘품이 없더라고요. 제가 올 가을에 보니까는요, 계속 비가 오다가 계속 가물으니까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한쪽에는 노란노란노란 되지요. 그러나 물을 주는 밭에는요 새파랗게 자라났지만 물 주지 않는 밭을 보니까요 다 노란노란하면서, 아, 가뭄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올 때였지요. 항아리 열어놓으면 물이 가득 찹니다. 예, 우리나라 서울 1년 가물량이 1,400입니다. 1,400일. 그러니까는 항아리 열어놓으면 물이 가득 차요. 붕에 오늘 이렇게 집회하는 거, 이런 것은 뭐냐면 여름에 장마비 내리는 것 같아요. 은혜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 콩나물에다 물 주면 콩나물 잘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콩나물에다가요 잘 자라라고 물에다 팍 담궈놓으면요 팍 썩습니다. 그냥 물만 주고 나면은 물은 내리가지만은 콩나물은 잘 자라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콩나물 잘 길렀는데, 에, 제가 그거 보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자다가 일어나시가지고 소변 보다가도 한번 물을 주더라고요. 한밤에도 잘 자라라고. 그러면은요 며칠 있으면 점점 자라서 그것 가지고 밥에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내 영혼은 살찌고 내 영혼은 힘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된 자리인 것을 제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오른편에 속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른편에 속하라. 오른편에 속하라. 오른편에는 성경에 보니까 양의 무리예요. 양의 무리. 아멘.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한쪽에는 누가 있느냐? 이쪽에는 므낫셋, 한쪽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하는데, 이 요셉은 이제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는, 그런데 오른손에 큰 아들, 왼쪽 손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앉혀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얹어서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둘째 아들이요, 이것은 큰 아들 므낫셋입니다. 이렇게 얹어서 축복기도 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에 큰 아들이고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이제 이쪽에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브라임에게는 더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리라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른손. 아멘.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잘 들어보세요. 오른손과 왼손이 얼마나 다르지?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똥을 싸고 꼭 왼손으로 똥을 닦습니다. 권사님 어디를? 근데 왼손이 오른손이? 닦고 손을 씻는다고요? 안 씻는다고요? 씻어야죠. 네. 꼭 씻어야 해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왼손으로 닦으래.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얘기요. 배에 외국인이 왔어요. 이슬람인이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슬람 섬기는 이 외국에서 온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왼손으로 머리를 탁탁 때렸어요.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예, 왼손으로 때리요.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리고 그랬어요. 예. 왼손은 똥 닦는 손이고 왼손은 복이 없는 손이단 말이요. 왼손으로 머리를 때리면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장난 삼아서 무시원이라고 맨날 장난 삼아 왼손으로 때리니까는 이 사람이 성질이 나서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오른손으로 때렸다면 절대로 죽든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왼손으로 때린 게 계속 그런 손이니까 왼손으로 때. 그래서 오른손은 축복의 손, 왼손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다 하면서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를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염소는 지옥이요 오른손에 있는 양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천국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 주신 것은 에야 엘리미원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오른쪽에 속해라. 할렐루야. 아멘. 양의 무리에 속해라. 아멘. 너희가 새로워져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어져서 오른편에 속한 자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해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나 밥 줬다. 내가 옷 벗었을 때 네가 나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와서 치료해줬다. 감옥에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와서 나를 위로하고 염치금도 넣어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언제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작은 자 한 것이. 이 여기에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 제가요 저희 집사람 우리 아내 제 아내에게요 화를 가끔 한 번씩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꼭 조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여리가지고 화냈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럼 막 답답하죠. 세상에 말하는 사람하고 사는 거죠. 이게 됩니다. 그냥 힘들어요. 막 너무나 힘들어. 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가끔 화를 내는 것을 아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떤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명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사명이 뭐냐? 제 사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사이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와이프가 하나님이 내 아내로 주신 내 여자, 내 와이프, 내 아내가 그냥 같이 살다가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에 둔 것은 내가 이 아내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정말 우리의 사명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 어떤 일 있어도 천국 가게 하고, 내 아내 어떤 일 있어도 천국 가게 하고, 내 남편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은 죽은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심판받는 데에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받는데 네가 세상에 가서 살면서 너의 사명 감당했냐 안 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천당 가게 한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중들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깨닫는다고 목욕까지 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목욕 오고 예배 온 사람 있어요? 제가 자동차 하나 사줄게. 없으면 되지. 중들은 아침에 목욕 예배하고 공들이러 간대요. 목사님, 나는 씻고 세수하고 왔어요. 세수요? 네. 저는 머리까지 감고 왔어요. 그거 말고 목욕 오고 예배 드리러 가냐 이거예요. 예. 네. 우리 안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돕고 천당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 내 와이프, 내 교인, 내가 사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다가 주님 앞에 가야만이 하나님이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돼요. 제가 그걸 아까 제가 그랬지. 그 사람들 깨달으려고요 목욕 예배 갖고 가지만 평생 가야 그 사람들 못 깨닫고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깨달음을 줘요. 그들 평생 깨달아도 못 깨달을 거요. 무릎만 모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우리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 제가요 화를 안 냅니다. 지금도 가끔은 내지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아무 의미 없이 막 화를 내버려요.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뭐 미안해 다시 안 걸게 이런 소리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는요 몇 달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조금은 화는 내더라고요. 좀 소리가 커지긴 하더만 제가요 지금은 귀하게 여기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집사람 천당 가게 한다. 그럼 우리 집사람 사명은 뭐요? 다 천당 가도록 돕고 사는 거. 그래서 나 천국 가게 하고 물론 자기도 천국 가야지만 나도 천국 가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와이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것은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되어진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사명이 뭐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누구같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같이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요 앞에 있는 사람 대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대하
대하든 예수님을 대하든 예수님을 공양하든 정말로 귀하게 여기하여 정말로 귀하게 여기하여 할렐루야. 모든 사람 대할 때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귀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더라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고 했으니 올 한 해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서 살면은 그날에 주님 앞에 큰 면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인카네이션에서 설교했는데 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은혜 입은 우리들은 모든 사람 대할 때마다 천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무시하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지으시는 자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조금 연약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면은 주님 나라에서 큰 상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